시간의 부사절 수업. 자, 부사절 수업합니다. 다시 학원이고, 다시 아침이고. 매일매일을 이 카메라랑 함께 살고 있어, 요즘은. 씨. 우리 애랑, 아내랑, 니들 보는 시간보다 카메라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안녕, 헬로우 삼성. 그 광고 보는 것 같죠? 부사절 할 거고, 부사절은 그냥 부사절이야. 부사로 된 절. 부사로 된 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 재미없지? 부사야, 부사. 필요 있는 거, 필요 없는 거. 없는 거. 절은 뭐야? 주어 동사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 필요 없는 걸로 이루어진 문장이란 얘기지. 왜 하냐고? 그냥 뭔가 필요하겠지. 단, 주된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이해가 쉽겠지. 공부가 어려워. 공부가 지은 이은 어려워. 공부가 시읍비읍 지은 이은 어려워. 어때? 느낌이 좀더 세지? 세뱃돈 많이 받았어. 세뱃돈 지은 이은 많이 받았어. 느낌이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부사절 기억하세요. 됐죠? 부사로 된 문장 주어 동사. 부사절이 나오는 건 이야기를 풍부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녹음 되는 거 맞지? 녹음 안돼 갖고 그 뒤통수 맞은 적이 좀 있어서 이제 해볼게요. 부사절입니다. 725번부터 갑니다. 25. When the well is dry, we know the worth of water. When the well is dry, 우물이 마를 때 we know 우린 압니다. 뭘 알아요? The worth of water, 물의 가치를 압니다. 우물이 마를 때 when은 연결어. 우물은 명사, 동사, 형용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 포워. 우물이 마를 때 우리는 압니다. 뭘요? 가치여, 모래, 왜 이래? 가치여, 모의 가치, 물의 가치를 압니다. 726번 갈게요. 726. We do not know the value of health until we lose it. 자, we do not of health. 우리는 do not know. 알지 못합니다. 뭘요? The value of health. 건강의 가치를요. 어쩔 때까지? Until we lose it. 우리가 그 건강을 잃어버릴 때까지. 맞죠? 이거 어떻게 강조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It is랑 that 사이에 강조어구를 넣어요. It that 강조 구문으로 바꿀게요. 이게 until we lose it. Until we lose it. 쓸 건데요. 이 not 있죠, not. not을 앞에 붙여줘요. We know the value of health. 우리가 건강의 가치를 아는 건 이때까지는 아니죠. not until. 이때까지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렇게 쓸때 not until을요 after로 바꿀게요. 해석할 때 우리가 건강을 잃은 후에야 we lose the health. 건강을 잃은 후에야 we know the value of it. 우리가 그것의 가치 we know the value of health.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더 많이 나와. it that 강조 구문으로 더 많이 나와. 이거 한 후에야 we know the value of health.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알아가 되는 거야. 됐지? 727번 갈게. 727. True friendship comes when the silence between two people is comfortable. 자. 진짜 우정은요, true friendship은요, comes 옵니다. 뭐할 때? silence가 between two people.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편안해질 때.
닥치고 한마디도 안 해도 편안할 때가 진짜 우정이래요. 됐지? 728번 갑니다. 728. While we stop to think, we often miss our opportunity. 자, while 뭐 하는 동안에 we stop to think 생각하는 걸 멈추는 동안 we often miss our opportunity.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라는 거겠죠? 생각이 중요합니다가 돼요. 이렇게 쳐줘야죠. 그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는 그냥 쓰고요. 부사절이나 종속절에 들어간 그러니까 어디에 포함되는 문장은요. 포함되는 문장은 다시 표시를 해서 적어드리고 있어요. 책이 끝나가지만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걸 다시 또 알려드려요.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729번 갈게요. 729. Happiness adds and multiplies as we divide it with others. 자, happiness 행복은 더합니다. 그리고 곱해집니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뭐 할 때? 우리가 나눌 때, 몰려 그 행복을 나눌 때 with others. 타인과 나눌 때 더해지고 곱해집니다. 그 얘기였어요. 730번 갑니다. 730. It has been about 50 years since our school was founded. Has been 현재 완료예요. Since 보이세요? 네. 우리 학교가 was founded. 설립된 이후로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약 50년입니다. 이때 has been 잘 안 써요. 원래 이제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에요. 31번.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냥 해요. 안 나와요. 이게 나오는 특정 시험이 있어요. 이게 편입인가에서 나올걸요? 31번 갑니다. 731. Love is only a word until you meet someone who gives it meaning. 사랑은요. 오, 단지 단어였습니다. 오, 언제까지? 네가 만날 때까지. 누군가를요. 근데 어떤 누군가야? 후 나왔습니까? 설명. 주격관계 대명사지. 왜? 여기 주어가 없잖아. Keeps. 줬지. 그것. 그게 뭐야? 사랑이지. 간접 목적어. 그것한테 뭘 줬어? Meaning. 의미를 줬죠. 직접 목적어. 그것. 사랑한테 의미를 준 누군가를 만날 때까지. 사랑은 단지 단어였습니다. 오. 아, 지을 리을 하고 있네. 그지? 자식. 지을 리을. 자랑하고 있네요. 자랑.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랑하고 자빠졌네. 참나. 사랑은 단지 단어였어요. 네가 그 사랑의 의미를 너한테 준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요. 됐죠? 32번 갈게요. 엄마 만났잖아. 엄마 아빠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알잖아. 그렇지 않겠어? 자, 그런 거야. 32번 갑니다. 732. You can't really know other people until you walk a mile in their shoes. You can't really know other people. 너는요, 실제로 알 수 없죠. 다른 사람을요. 언제까지요? You walk a mile. 네가 1마일 걸을 때까지. 이거 그냥 거리니까요. 네가 1마일 걸을 때까지 in their shoes. 그들의 신발을 신고 착용의 전치사예요. 착용.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 될 때까지. 입장이 될 때까지. 그들의 입장이 될 때까지. 그들의 입장으로 쓸 때까지 다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가 됩니다. 733번. 733. The possibilities are numerous once we decide to act. The possibility are numerous.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정하면요. 행동하기를요. 그러니 행동하기로 결정을 하면 가능성은 열릴 거라고요. Once 일단 뭐뭐 하면요. 아, 이거 부사절 접속사에서 부사절이 뭔지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요. 해석 안 되면 다 모르는 거야. 위에 책 보고 정확히 체크해. 이거 외우는 거 시험 볼 거야. 내가 바로 옆에 가서 볼 거야. 내 얼굴을 짱! 앞에 빵! 마주하고. 설레겠지?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겠지?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외워. 나 가기 전에.
34번. 734. Man should forget his anger before he lies down to sleep. 인간은요, 잊어야 합니다. 그의 화를요. 뭐 하기 전에? 그가 lie down to sleep. 자기 위에 눕기 전에. 누워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자려고 눕기 전에 화를 잊어야만 합니다. 맞아. 이거 화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 화. 다 지워졌어. 이게 되게 신기해. 나 아직도 이게 다 왜 지워진지 모르겠어. 이거 3년 지나도 모를 것 같아. 난 내가 하는 거 외에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특정 기능을 더 알려고도 막 하지 않아. 내가 꽂히기 전까지는 관심 없어. 어쨌건 볼게요. 735번. (735) Luck is what you have left over after you give 100%. Luck, 행운은요. Is 동사 what you have left. 네가 남긴 겁니다. 아, sorry. Left over까지 남긴 겁니다. 뭐 한 후에 you give 100%. 100%를 한 후에 남긴 게 행운이라고요. 그러니까 닥치고 노력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요. Do your best. You mus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것들이 행운이라고요. 행운은 그냥 오는 거 아니라고요. 됐죠? 735번이었고요. 736번부터 또 가보겠습니다. 736. As soon as the fear approaches near, attack and destroy it. As soon as 뭐 하자마자. The fear가 approaches near, 근처에 접근하자마자 attack, 공격해, 그리고 destroy, 파괴해, 그 fear, 두려움을, 그 두려움을 파괴해, 그리고 공격해가 돼요. As soon as the fear approaches near, 그 두려움이 근처에 접근하자마자 부셔버리라고요. 됐지? 737번. 아,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자, as soon as 구문이야. As soon as 뭐 하자마자잖아. 뭐 하자마자. 내가 집을 떠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 엄밀하게 집을 떠난 게 먼저. 비가 오기 시작해서는 나중. 근데 뭐 하자마자란 뜻에 큰 차이가 별로 없지. 그래서 얘는 시간의 순서를 아, 안도. 그냥 써. 그냥 똑같은 시제로 과거랑 과거로 썼지. left도 과거, begun도 과거. 뭐뭐 하자마자. after 같은 경우에도 뭐 before 같은 경우에도 굳이 시간의 차이를 두지 않기도 해. 어차피 after랑 before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as soon as도 하자마자 하니까 집을 떠난 게 먼저 비가 오기 시작한 게 또 다음이란 거를 알 수 있지. 자, 이건 상관없어. 근데 No sooner, hardly, scarcely 똑같은 뜻이야. 이거 하자마자 이거 했어. 이건데 No sooner는 then이랑 hardly는 when이랑 scarcely는 before랑 대꾸를 이뤄. 근데 이건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아, No sooner than, hardly when, scarcely before 구문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거구나.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얘네는 시제 차이를 도, 시제 차이를 도. 그러니까 뭐야, 기준은 it begun to rain. 그러면 내가 떠난 건 뭔지야? I had left home이지. 되셨어? 내가 집을 떠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가 되는 거지. 됐어? No sooner than, hardly when, scarcely before는 시제의 차이를 두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no 부정어, hardly 부정어, scarcely 부정어지.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바뀌지. 그래서 이거의 정확한 답은 no sooner had I left home이 되는 거야. hardly had I left home. Scarcely had I left home 하고 뒤에가 나오게 되는 거. 요거 나오면 어렵지. 근데 잘 안 나와. 나올 때는 정해져 있어.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알려줄게. 요런 게 있다는 걸 봐두고 이걸 막 다 알면 좋지만 일단 no sooner than, hardly when, scarcely before라는
부사절이 끄는 접속사의 구문을 알아도. 그게 먼저야. 알았지? 그게 먼저야. 자, 가볼게. 737번. 737. No sooner had our food arrived than the waitress spilled a glass of ice water all over my food. 자, 노 순어 나오자마자 뭐 생각할 수 있어? 아, 노 순어 나오자마자 된 보이면 우리의 음식이 had arrived, 도착하자마자 도치됐어. 원래 our food had arrived인데 부정어 노 나왔으니까 그 주어랑 head가 도치. 그래서 had our food arrived, 우리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the waitress spilled. 도착하는 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waitress가 spilled a glass of ice water를 모든 내 음식에 쏟아버렸어. 물에 부어드세요. 물 말아드세요. 라고 하는 거죠. 친절한 웨이트리스예요. 그죠? 737번이었어. 우리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올라온 as soon as our food arrived, the waitress spilled a glass of ice water가 되는 거야. as soon as. 오늘 왜 이렇게 펜이 안 써질까? 맨날 이렇게 안 써지나? our food arrived. 원래 이거야. 알았지? 원래 이거야. as soon as로. Our food arrived. 우리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the waitress spilled가 되는 거야. 됐지? 근데 as soon as가 no sooner than으로 바뀐가 동시에 시제 차이를 뒀어. 음식이 도착한 게 먼저잖아. 물을 쏟은 게 나중이고, 그래서 had arrived로 했는데, 자, no는 부정어지? 부정어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 동사는 도치되어 2-7에서 한 거예요. 부정어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 동사는 도치되어. 그래서 our food랑 조동사 head가 바뀌는 거예요. head pp 현재 완료의 그 과거 완료의 have나 head를 조동사로 그냥 봐요. 그래서 의문문 만드는 식으로 had our food arrived 보시면 돼요. 됐죠? 자, 738번. "738. We had hardly arrived at the beach when it began to pour with rain." 자, with hardly arrived. 우리는 비치에 거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뭐뭐할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비건 시작할 때, the pour with rain, 그 비로 퍼붓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비가 퍼붓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의 도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도착을 hardly when 하자마자 it began to pour with rain.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돼요? hardly when 이렇게 나왔을 때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비치에 거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막 퍼붓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도착하자마자 비는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이때 하들리가 문장 앞으로 갔어요. 부정 앞으로 갔으니까 we had 주어 동사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하들리 앞으로 빼시면 어떻게 써요? had we arrived가 되는 거예요. Hardly had we arrived at the beach when it began to pour with rain. 됐지? 39번. 739. Scarcely were the words out of my mouth when I realized what a stupid thing I had said. 자, scarcely were the words out of my mouth. 내입 밖으로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when 나는 깨달았죠. What a stupid thing I had said. 내가 말했다고요. 어리석은 것을요. 돼요? 내입 밖으로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깨달은 게 기준이죠. 근데 내가 말했던 건더그 전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 원은 원래 has the words been out of my mouth인데요. 그냥 워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까지는 막 굳이 차이 두고 나면 어우 너무 기억하지 마요. 그냥 일단 no sooner than hardly scarcely when before. 되셨죠? 아, 이거 설명 안 했군요. hardly scarcely는요. hardly when scarcely before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거 같이 써도 돼요. hardly랑 scarcely의 의미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요. 같이 써도 돼요. hardly when before, scarcely when before. 네.
뭐 738번에서 이미 739번이랑 그렇게 썼으니까요. 편히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내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병신 같은 걸 내가 말했는지. 됐지? 자, 740번 갈게요. 740. The moment she comes in, we'll all sing happy birthday and give her the present. 자, the moment, 그 순간, 그녀가 들어온 그 순간. 자, 이거 부사예요, 부사. 시간에 대한 부사. We will all sing, 우리는 모두 노래할 겁니다. Happy birthday. 그 다음, give her the present. 선물을 줄 겁니다. 자, 니들도 선물 받고 싶죠? 학원 준비했으니까 갈때 선물 받아가요. 나 받아가, 나. 됐지? 완전 기쁨이지. 감동이지. 죽겠지? 자, 아식들, 쓰러지지 마. 자, 741번 갈게요. 741. By the time they are 3 months old, babies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ir mother.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 그들이 3살이 됐을 때쯤에. 아이는 3살이 될 때쯤에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ir mother. 엄마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3달이죠, 3달. 3달 정도가, 그러니까 아이가 3개월이 될 때쯤, 아이는 부모를 인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돼요. By the time, 뭐할 때쯤. 42번. 742. Every time you smile at someone, it is a gift to that person. Every time you smile at someone, 명사, 동사. 네가 누군가한테 웃을 every time, 때마다. 그 웃는 거, 그 웃음은요, 선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 주는 중이야. 선물. 아니지? 이것도 누가 웃냐에 따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면서 함부로 쳐웃지 마. 왜? 방금 느꼈잖아. 니들이 웃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또한 그래. 됐지? 43번. 설마 그러겠냐고? 설마가 아니라 진� 그래. 743. Please feel free to come in and stay as long as you like. Please feel free to come in. 아주 자유롭게 들어오시고요. And stay. 머무르세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네가 좋아하는 한 오래 아니 하지 마시고요. 네가 좋아하는 만큼 머무르세요. 네. 좋아하는 한 머무르세요. 뭐 좋아하는 만큼 오래 머무르세요. 이래도 되겠네요. 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입니다. 접속사 알아두시고요. 뭐뭐만큼 길게 이거보다 뭐뭐 하는 한. 744번. 744. I think it will not be long before we suffer from a shortage of water. I think that, 아이가 주어 think 동사 대신 목적절로 생략된 거예요. 이거 그냥 외워둬요. It will not be long, 머지않아 이럴 거야. 여기 대생략된 거거든요. 아니고 대생략되면 안 되죠. before니까 미안해요. It will not be long, it will not be long before. 자, 머지않아. 우리는 왜 이래? 내려가. 뭐죠? 얘네 왜 관심 받고 싶은가 봐요. 갑자기 올라왔어요. 갑자기 올라왔어요, 애들이. 깜짝이야. 화면에 보였겠지? 갑자기 또 작아졌어. 왜 이러지? 개기나? 자식들. 건방지게. 들어가 있어.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안 끊고 해. 너무 졸려. 어? 어제 막판 수업이 그거 아닌가? 인증샷? 몇 시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 찍고 고3 것도 인증샷 하나 더 찍었는데, 그리고 아침에 8시 30분인가 40분인가 학원에 와서 수업하고, 지금은 12시 20분 토요일. 학원이니까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 밝은 토요일 아침 즐겁길 바래. 자, 정신이 없어. It will not be long before. 머지않아 우리는 고통을 겪을 겁니다. 물의 부족으로요.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곧, 얼마 안 돼서. long before. 머지않아 우리는 고통을 겪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45번 가볼게요. 이유랑 원인의 부사절입니다.
그 해석하다가 안 되면 접속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네. 진짜 죽자고 봐야 돼요, 얘는. 7:45. A bad plan is better than no plan because it can be improved. 자, bad plan, 나쁜 계획이 더 낫습니다. than no plan 보다요. 왜냐하면요, 나쁜 계획은요, can be improved. 이거 서술어로 볼게요. 향상될 수 있거든요. 동사로 쭉 봅니다. 조동사 대비 PP 어쨌건 동작의미니까요. 그 나쁜 계획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요. 나쁜 계획이 무계획보다 낫습니다. 네, 계획 세우시라고요. 방학이면 방학생활 계획표 막 겁내 짜잖아요. 그 이거 학습된 거예요. 세뇌된 거거든요. 뭐야? 아침에 6시 이렇게 하나? 여긴가? 6시 일어나서 7시까지 독서하고 8시에 밥 먹고 8시부터 뭐 9시까지 공부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TV 시청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1시부터 뭐 2시까지 독서하고 2시부터 뭐 또 놀고 3시까지 놀고 그 다음 또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잖아요. 이런 거 계획 짜지 마요. 이거 학교에서 또 어렸을 때의 정근대적 방식으로 공부의 계획을 짜라고 공부의 생활 계획표를 짜라고 나는 강요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공부를 할 건데 뭘할 건지 놀 건데 뭐할 건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지 공부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빨리 끝내고 더놀수 있을지 이런 계획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자꾸 수정하시고 바꿔가면서 성장해봐요. 746번. 746. It isn't right to wish pain on other people just because they hurt you first. It isn't right. 옳지 않죠. 뭐 하는 거? Wish pain.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바라는 건 옳지 않아요. 단지 뭐 때문에 그들이 hurt you first. 널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때렸기 때문에 타인한테 고통을 바라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마시라고요. 네. 747번 갑니다. 747. I learned something not because I have to, but because I really want to. I learned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Because I really want to.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하기를, 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I learn something. 내가 learn이 생략된 거예요.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learn이요.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웁니다. 멋지네요. 배운 게 제일 싫죠? 근데 배우는 게 진짜 재밌는데 어렸을 때 우리는 재밌게 배웠는데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냥 알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좀 사라져 있죠. 나중에 배우는 즐거움이 올 때가 올 거야. 그때가 꼭 오길 바래. 오는 순간 성장 많이 하거든. 748번. 잘생겨져. 뇌가, 사고가, 생각이, 가치가 잘생겨져. 예뻐져. 포기하고 이건. 알았지? 의학의 힘으로도 우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잘 키워. 48번. 나. 우리 하면 안 되지. 나. 난 그래서 열심히 배워. 그래야겠지? 더 배워야겠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48번. 748. Since we cannot change reality, let us change the eyes which see reality. Since 뭐뭐 때문에 we cannot change reality.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이래로 아닌 이유는요. 뒤에 현재완료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let us change. 우리가 바꾸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바꾸게 하세요. 뭘 바꾸게 해요? 눈을 바꾸게 하세요. 자, 어떤 눈이에요?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해주세요. 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가 보죠? 자, 749번 갑니다. 749. As it was a national holiday, all the banks were closed. 에지트 겁내 많은 거 알죠? 다 알아두셔야 돼요.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뱅크는 아이고 이거 아니죠? 이게 주절이죠? 문을 닫았습니다. 자, 750번 갑니다.
7:15. My life has meaning now that I can comfort and give hope to people in more difficult situations. My life has meaning. 내 삶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이니까. 자, 이거 뭐뭐이니까. 이니까. 웃긴 건 now 대세에서 대시 생략될 수 있어. now는 지금이잖아. 지금. 이러면 좀 애매해져.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그냥 그 단어만 꽂지 말고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돼. 삶이 의미가 있어. 나는 can comfort 할 수 있고 can give 할 수 있어. 나는 뭐 위로를 줄 수 있고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지.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더 많은 상황 속에 있는 더 많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I can give hope 희망을 줄 수 있지. 이런 점에서 이러기 때문에 이러니까 내 삶은 의미가 있지. 내 삶은 의미가 있어. 자, now로 해석할게. 지금 나는 위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거든. 있거든. 돼요? 자, 삶은 의미가 있어. 난 희망을 줘. 난 위로를 줘. 끝. 하면 안 돼. 두 개의 연관성을 생각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now 대에서 대시 빠져도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 분사구문이랑 투부정사 할 때 기억나? 앞뒤 문장 보고 어떤 말인지 보고 투부정사 목적결과 이유 원인 정도 조건 판단 양보했고 분사구문은 조양이 이원으로 동동주를 마실 때 해서 내용을 매치해서 해석을 했단 말이야. 이 접속사도 now 대 같은 경우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아. 물론 접속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좀 지나면 when도 while도 if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로 쓰일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잘 안 나와. 근데 고등학교 때 나와. 그럼 이걸 고등학교 때 또 외워서 또 공식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 내용을 많이 생각해 주면서 독해를 해줘. 그래서 어렸을 때 학원에 오면 독해를 많이 생각하게끔 유도해 주고 있지.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이러면 고등학교 때 진짜 편하게 올라가는데 중학교 내신 때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서 이게 늘 딜레마인 것 같아. 좋은 해법은 고민하면서 찾아가 볼게. 51번. 그러니까 앞뒤 문장 생각하라고. 문맥 생각해, 문맥. 751. Seeing that the level of fine dust is high, you'd better wear a mask. Seeing that, 봐요. The level of fine dust, 미세한 먼지의 수치가 높아요. You'd better wear a mask. Wear a mask. 마스크 쓰는 게, you'd better 하는 게 낫다죠. You'd better, you'd better wear a mask. 그럼 seeing that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now 되시죠. 뭐뭐 이니까. 뭐뭐 때문에 로 보면 돼요. Seeing that, that 이하를 보면서 해도 되죠? 봐요. 미세먼지의 수준이 높은 걸 보면서 너는 쓰는 게 낫겠다. 되죠? 돼요? 네가 이걸 보니까 분사구문처럼요. 네가 봤잖아요. 네가 봤기 때문에 너는 마스크를 쓰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Seeing that, now that의 진짜 의미를 먼저 일단은 기억해줘요. 이러려면 내공이 조금 필요해요. 52번. 연습 많이 하는 게 살 길이야. 752. I am sorry that I must be a carrier of bad news to those whom I love. I'm sorry that I must be a carrier of bad news. 나쁜 소식의 전달자여야 함이 나는 유감이죠. 누구한테? To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I love.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의 전달자가 된다는 게 아주 유감입니다. 됐죠? 752번이었습니다. 753번부터는 잠깐만 쉬고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녹음한 거 확인할 거야. 요즘 목소리가 녹음이 잘 안 돼서 확인해 보는 중이야. 자, 고생했고 그 부사절은 잠깐 멈추고 앞에 거 어떤 게 있었고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게 뭐 있는지를 체크해서 형광펜이나 이런 걸 쳐놔. 알고 있지? 중요한 거 별표, 질문할 거 물음표, 바보 같은 거 포켓봇이. 화이팅!